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복귀를 기다리는 우리 트로트계의 신황태자로 등극한 황용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용님 빈지개 영상이 통합 조회수 422만회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35,397명이 넘어섰습니다. 조만간에 36,0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황용 빈지개 유튜브 통합 조회수 422만 넘어서 팬카페 35,397명 가입. 현재 비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황용의 인기 여세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용은 현재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팬카페에 팬들이 몰려들면서 현재 네이버 공식 팬카페로 알려진 파라다이스 팬카페는 5월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5,397명을 넘어섰습니다.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참여하며 매 경연에서 마스터들의 칭찬을 받아 1위를 차지하며 우승후보로 거론이 됐던 가수 황용, 이후 논란으로 불타는 트롯맨에서 자진하차한 뒤 자숙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경연 TV조선 미스터트롯 탑7과 MBM 불타는 트롯맨 탑7 경연자 중 가장 많은 팬들이 가입한 팬카페가 되었으며 이대로 간다면 팬카페 인원수가 6월 초쯤에 4만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용이 MBM 불타는 트롯맨 경연에 출연하면서 지난 1월 12일 1대1 매치전 방송인 황용의 빈지개 영상과 실버 ITV 유튜브 통합 조회수가 무려 422만회를 넘어섰습니다. MBM 뮤직 유튜브에 의하면 황용이 부른 남진의 빈지개 영상은 88만회의 조회수, 불타는 트롯맨 클린 영상은 103만회를 넘어섰습니다. 1대1 매치 영상은 104만회를 넘어섰으며 실버 ITV의 빈지개 영상은 무려 127만회를 넘어서 유튜브 채널의 통합 영상 조회수가 422만회를 넘어섰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가수 황용웅이 트롯스타 5월 월간 랭킹 누적 발표가 5,400만을 돌파하며 신기록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황용웅은 오늘 22일 오전 트롯스타 월간 랭킹 누적 약 5,430만 표를 찍으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손태진과의 누적 별표 차이는 약 2천만 표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황용웅의 팬카페 가입자 수는 35,397명을 넘어서며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의 1위보다 3배 이상 높은 팬카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황용웅님 빠른 복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스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유튜버 주장 영상 언제 내릴지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작 영상 맞죠? 이진호 주작 영상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